네.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러 나왔는데요. 첫 번째 학교. 저 위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 이제 유치원부터 조금 큰 아이들까지. 아이들 150명 정도. 예, 되는 학교고, 역시나 제가 쓰는 그 이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 예, 아이들 맞게 다 나눠주고, 첫 번째 학교는 이제 끝나고 두 번째 학교, 오늘 총 세 군데를 갈 건데, 예, 세 군데 학교 아이들한테 마스크 나눠주러 또 가보겠습니다. 아, 되게 좁아요 길이. 안녕하. 저기 앞에 태권도 사범님이랑 아침에 일찍 분류해서 학교별로 이제 사이즈 분류를 해야 되니까. 네. 이쪽으로 가네요. 첫 번째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약간 의식이 되게 높은 편이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나마스테. 라스트. 이거 맞더라, 사장님? 예. 네, 오늘 나눠줄 마스크. 여기 작은 아이들은 맞지가 않아서 네팔 마스크를 따로 사서 주려고 합니다. 여기 되게 좋네 학교. 자, 가지고 일단 나눠주러 갔다 오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나오는 길에 배터리가 방전됐네요. 아, 그래서 지금 또 길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학교 가는 중입니다. 아, 학교에서 나눠주는 영상은 사진밖에 없어서. 세 번째 학교가 이 근처 어딘가 봐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가 있었나? 지나다닐 때 못 본 것 같은데. 아이고, 학교가 골목이, 완전 골목이 있네. 여긴가? 그러면 요번이? 요? 아, 요도, 비틀어, 비틀어.
아이고, 열매 벗기 힘드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지금 괴 선생님들 모시고 지금 클래스마다 몇 명 있는지 몇 명 있는지 물어보고 사이즈별로 지금 추고 있어요. 더 쓰었다. 네, 지금 계속 체크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아,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아이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인원수 그리고 없는 인원수까지 다 체크해서 선생님, 스태프 다 나눠줬습니다. 아이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서 다 들어갔고요. 이제 교실마다 이제 마스크 이제 쓴 아이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한 20번 정도 또 세척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작은 아이들 마스크 나눠주러 왔고요. 이미 선생님들한테는 다 나눠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다 모였고 이제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이제 세 번째 학교 오늘 이제 다 나눠줬고요. 총 3,500장 한국에서 이 마스크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덕분에 제가 좋은 일을 대신하게 됐네요. 우와, 우와. 네.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한국에서 네팔을 돕고 싶어하는 이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기서 활동할 수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와, 여기서 차를 세운다고? 뭐 하는 사람이지? 아, 네. 말이 또 꼬였습니다. 한국에서 네팔을 돕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녀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네팔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지원해 주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3,500장을 만드셨고 제가 여기서 받아줄 사람 너 좋은 일 좀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비행기 편으로 오면은 수화물당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받아줄 사람도 찾고 그래서 함께 이 코로나에 관련해서 마스크를 좀 잘 쓰자.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아이들 또는 네팔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또는 기부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도 저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그 기부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내주시면 네, 그거에 맞춰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돈을 보내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돈은 단체에다가, 못 믿겠지만 단체에다가 해주시고 저는 물품만 받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련해서 함께 일하는 네팔 사람들도 이 돈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방지 차원에 되게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 돈 때문에 물들어서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필요한 물품을 전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뭐 병원, 경찰서, 원하시는 그 방향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하잖아요. 그게 오늘 아이들한테 나눠준 목적이고요. 그리고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라고, 주면서 또 다른 설명을 좀 곁들여요.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함께 도와라. 물론 네팔 사람들 잘 도와줍니다. 엄청 잘 도와줘요. 아침도 못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네요.